것들이 있어요. 자유 평화는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기르지 않으면은 자유 평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빨갱이 이 집단들은 자유 평화는 북한에다 돈 갖다 주고 북한에다가 쌀 갖다 주고 북한을 먹고 살게 해주면은 자유 평화가 거저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돈 갖다 주니까 북한에다 핵무기 만들어갖고 지금 우리 머리 꼭대기 앉았잖아, 핵무기가. 그래갖고 우리 세계를 위협하잖아. 그런데도 이 멍청이들이, 개, 돼지들이 자유 평화는 돈 갖다 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우리 군강곡 듣고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집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강곡 듣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한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정말 한심한 사람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유평화는 거저가 없습니다. 자유평화를 지키려면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내 피를 뿌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빨갱이 진습 영년들이 나라를 갖다 개작살을 내고 있는데 멍청이 있으면은 그게 미친 사람이지. 자, 조국이 하는 꼬라지 보세요. 사람 새끼입니까? 자, 추미애. 추미애 선생님. 어? 추미애. 여름 시끄럽지요. 이게 사람 년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그런 개, 돼지 같은 년놈들이 나라를 갖다 이렇게 국민들을 희롱을 하고 이렇게 작살을 내고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하면은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막갑하시고 합니까? 그런 빨갱이 짐승 영놈들, 연놈들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냉정신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 기독교 총연맹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구속되게 생겼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그 요즘 다른 목사님들 조용히 있지만은 그 목사님은 용기를 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앞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로다가 어떻게 정강훈 목사님 교회에만 코로나가 들어가냐? 에? 이 빨갱이 놈들이, 다투 놈들이 정강훈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에다가 이 코로나를 갖다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정광교회, 정광목사님 그 교회에만 코로나가 그렇게 생긴다 그럽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가능하겠습니까? 예.